저기 안에 들어갔어. 응.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었지. 나도 그 당시에는 꼭지가 돌아서 더 이상 뭘 했는데 아 어쨌든 짧겠습니다. 네, 네.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. 그래 올라가세요. 아 안 가면 되시죠. 밖에는 이 정도라도 그냥 안 오면 돼요. 비 오면 같이 오니까 바람이 너무 같은데 밖에는 힘들어요. 이렇게 엄마한테 그래서 저기 돌아가는 거 저기 돌아가는 거 오늘 또 뉴스 안에 카메라만 있어요. 예예. 연락처 좀 가지고 바로바로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. 오늘은 4월 19일 세월호 참사 사고 14일째 되는 날입니다. 지금 현재 오전 6시를 기해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와 많은 취재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 두 분이 동승해서 현재 사고 현장으로 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다이빙벨을 신고 왔는데요. 그 어떤 기적이라도 좋습니다. 저 장비로 인해서 한 번의 기적이라도 또는 그 어떠한 기다리던 소식이 분명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제 취재팀도 함께 동승했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함께 동승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